안녕하십니까. 로마 오서방입니다. 이번에는 찬양으로 이탈리아 정복하기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tu sei qui. 당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tu는 당신, 너고요. sei는 있다. 에셀이라는 동사의 여기 현재 2인칭 단수. 당신이 있다. qui 여기에 당신이 있습니다. movendoti는 이 동명사죠. muoversi라는 동사, 움직이다. 요 제기동사의 동명사 형태입니다. 움직이면서 프라디노이. 우리 중에 프라는 사이를 가리켜요. 뭐뭐뭐 사이. 프라 노이. 노이는 우리.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 사이에 움직이면서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아도로떼. 당신을 경배합니다. 아도로떼. 아도로는 아도라레. 경배하다의 현재 1인칭 단수고요. 똑같이 투세이키 당신이 여기 있습니다. 까미난도. 동명사죠. 까미난도 프라디노이. 우리 중에 프라디노이는 우리 중에 걸어 다니면서 까미나레 걷답니다. 까미나레 걸어 다니면서 우리 중에 있습니다. 아도로떼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다음 후렴 고로 후렴이죠. 만티에니 레투에 프로메스. 만티에니 만티에니는 만떼네레, 유지하다의 현재 2인칭 단수고요. 뭐를 유지하냐면 만티에니 레뚜에, 당신의 레뚜에 프로메스, 약속을 지킨다, 유지한다, 지킨다는 뜻이 되겠죠. 또 만티에니 되면 두 파이 프로디지, 또 당신은 파이, 파레, 하다라는 동사예요. 하다, 프로디지요. 프로디지오는 요거를 이제 복수돼서 프로디지 기적들을 당신은 하십니다. 그리고 아프리 아프리레 열다예요. 열다 문을 열다 할때 아프리 라포르타인데 아프리 열다의 1인칭 2인칭 단수 온니 온니는 모든 다를 가리키는 온니 포르타 모든 문을 포르타는 문이고요. 모든 문을 엽니다. 그리고 루체 당신은 루체, 빛입니다. 넬, 이거는 넬하고 로아가 이제 로가 합쳐져서 넬로스 올로스쿠리타, 어둠이죠. 어둠 속에 빛입니다. 2절, 비슷한데 또 세이끼 당신이 여기 있습니다. 똑간도, 똑가래는 만지다라는 뜻이에요. 만지다. 똑가레란 동사, 만지다의 동사의 동명사, 온니 꾸어레, 온니 배웠죠? 모든 꾸어레, 꾸어레인데, 이제 음악에서는 보통 뒤에 끝에를 빼면서 노래하기 편하게, 꾸어레, 온니 꾸어레, 모든 마음, 모든 심장을 만지십니다. 아도로떼,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투세이퀴, 당신이 여기 있습니다. 구아렌도, 온니꾸어, 모든 마음을 고치시면서 여기에 있습니다. 아도로떼. 구아리레, 구아렌도는 이제 구아리레, 고치다, 요거의 동명사고요. 다음 브릿지, 브릿지로 넘어가서 앙케 꽌도, 앙케는 뭐뭐 도우란 뜻이야. 앙케, 뭐뭐일 때도 이거 표현하기 위해서 앙케 꽌도면 시간을 가르쳐 때 앙케 꽌도 뭐뭐일 때도 약간 반대의 표현을 할때논 뭐뭐 아니다 배도 배도는 이제 베데레 보다란 뜻이에요. 현재 1인칭 단수 내가 안 보일 때도 나는 이오쏘 알다 사페레죠. 사페레의 1인칭 단수 이제 그 다음에 깨는 뒤에 있는 것들을 좀 말하고요. 나는 안다.
그거고. 그 다음에 안케 관도 똑같이 나오죠. 뭐뭐일지라도 안케 또한 어느 때도 어느 때일지라도 non sento. sento는 sentire, 느끼는 거예요. 느끼지 못할 때도 이어섞게 난 안다. 뒤에 이제 나오고. 뒤에 내용이 꽤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sempre stai operando. 이렇게 나눠서 보면 요 뒤에 부분만 sempre stai, sempre는 항상, stai operando. stai는 예, stare란 동사, 상태를 가리켜요. 그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데, stare 그 2인칭, 현재 2인칭 단수고요. operando, 이거 오페라래, 일하다, 역사하다예요. 일하고 있다. 당신이 일하고 있다. 이건 이제 동명사 형태죠. sempre stai operando. 항상 일하고 계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태리어를 배우시면서 좋은 은혜도 받으시고 이태리어도 이렇게 실력이 늘어나는 그런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응원, 후원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